무슨 뜻이냐면 빛이 있으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말을 팍 치면서 하면 빛이 번쩍하는 게 여희오르란 말이 바로 빛이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때는 혼돈의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이 혼돈 속을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운행하셨다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것이 번개처럼 왔다 갔다 하셨다는 그 뜻입니다. 전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마치 번개처럼 이쪽보다 저쪽까지 수없이 다니시는 이러한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단어는 또 바람이라고도 이렇게 설명이 되고 소리라고 하는 이란 뜻으로도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실 때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할 때그 영은 마치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수면 위를 번개처럼 다니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바람 혹은 소리 이렇게 묘사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말하기를 태초에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운이 마치 바람처럼 소리처럼 다니셨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했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으로 소리라고 하는 것은 또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의 떨림입니다. 그러나 그 바람 속에 그 공기의 떨림, 그 기운 속에, 소리 속에 감정이 들어가면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단순한 공기의 떨림이 아닙니다. 소리 속에 슬픔이 들어가면 그것은 슬픔의 소리가 되는 것이고, 소리 안에 기쁨이 들어가면 기쁜 소리가 되는 것이고, 소리 안에 어떤 공포가 들어가면 그것은 무서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리 속에 어떠한 뜻이 들어가면 그것은 바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소리 속에 슬픔과 그리고 슬픔의 뜻을 집어넣으면 그것은 바로 슬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을 담은 소리가 공기 중에서 퍼져나가면서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기쁨에 담겨 있는 소리를 들으면은 그것을 듣는 사람 마음속에 기쁨의 공감이 일어나고 슬픔을 담은 소리를 들으면은 그 안에 슬픔이 전달되는 것. 이것을 요즘식의 얘기를 하면은 소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노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속에 담겨진 이러한 말과 뜻과 하나님의 그 간절한 감정은 바로 우리를 이 땅에서 서로 소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영이 그 안에서 공감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하나님과의 거룩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리의 뜻을 따서 말을 하면 말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얘기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곳에 공에서 전파되어서 듣는 모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공감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모든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우리 인간 세상 속에 소통을 일으키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서로 공감하면서 소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본래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소리라고 하는 그 그릇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자기의 욕망을 담고
그 안에 거짓을 담고 그 안에 미움과 증오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소리의 타락입니다. 소리가 변질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뒤에는 바로 사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그 소리 안에 거짓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더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정녕 죽는다고 얘기하더냐? 죽지 않고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이러한 말을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소리가 타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소리, 타락한 소리가, 그리고 증오의 소리가 온 세상 공중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수 없는 소리들이 공중에 떠다닙니다. 그러나 그 소리들 가운데서 참다운 소리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거짓된 소리, 그리고 변질되고 타락한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소리에 잡음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소리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시켜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땅이 다시 혼란해지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소통이 끊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또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과 말씀을 듣는 사람 사이에 공감대가 없어지고 소통이 안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사람들은 오히려 증오로 받아들이고 소통을 불통으로 만들고 공감을 반감으로 만들어서 사탄이 이렇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받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불통의 소리를 소통의 소리로 만드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와 인간의 소통이 시작되고 예수와 우리 인간의 소통이 시작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신 그 사랑의 노래가 완고한 백부장의 마음에 공감을 일으키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거룩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노래는 우리의 귀에 공감을 일으키고 우리를 영적으로 소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의 소통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운이시고 바람이시고 소리이십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성령께서 임하실 때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노래하게 하십니다. 이 노래가 단순한 공기의 흐름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 소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로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하금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성령님은 이 사랑의 노래를 그분의 소리에 담아가지고 온 땅에 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으로 공감하게 하고 소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이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년 전에 저 남쪽 바다에서 부르는 슬픈 노래가 있었습니다. 사랑을 간구하는 그 애절한 300여 명의 노래가 허공에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왠지인지 이 사랑을 애절하게 구하는 슬픔의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저 깊은 궁궐 안에도 전달되지 못했고 힘 있는 이들의 귀에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00명의 그 슬픈 노래는 물속에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는
그들이 못다 부른 노래, 애절한 사랑과 슬픔의 노래, 눈물로 불렀지만은 전달지 못한 불통의 시대에 안타깝게 부르며 죽어간 그 노래를 우리가 부르려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이 허공을 날라서 어느 바다 위를 떠도는 그 슬픔의 노래와 만나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래가 그들의 노래와 공명을 일으켜서 그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 사랑의 노래가 이 땅 메마른 땅을 날아가서 닫혀진 마음들을 열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소리가 우리의 소통을 막는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고 성령의 바람에 실려져서 위로를 주고 평화를 주고 사랑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생명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 북한 땅에도 저 눈 뒷골목에도 이 땅에 모든 눈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셔서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사랑으로 창조하실 때 부르셨던 그 아름다운 노래가 끊겨지고 이 땅은 미움과 무관심과 그리고 갈등과 분열로 가득한 이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저희가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막힌 담을 열고 불통의 세대를 다시 소통으로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저희가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희망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아픈 자와 함께하는 그 우리 주님의 마음을,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노래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찬송이 위로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룩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 찬송이 아버지 이 땅에서 막혀진 모든 담벽을 헐고 우리 사이의 아름다운 소통의 세계, 하나 되는 세계를 만들어가는 능력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